자, 그래서 소대꿈은 지난 수업 시간에 전반적인 설명했어요. 자, 근데 전반적인 설명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Watch it.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읽은 문장은 어딘가 틀렸어. 일부러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틀렸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She likes the movie so much that she watched it twice. 오케이, 생긴 걸로 봐서 틀림없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댓 구문이죠. 그러면 that 앞에 이렇게 끊고 그녀가 그 영화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얘는 소댓 구문에서 that은 그래서라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두번 봤다. 어떤 영화가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번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근데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해놨어요. 자, so that 구문에 that이 하는 역할은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that 뒤에 that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란 뜻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so that 구문에 that이 하는 역할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접속사 문법 전체적으로 늘 조심해야 될 뭔가가 있는데, 자, 접속사라는 문법을 만약에 내가 뭐 그래머타파라든지 문법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한다면 내가 접속사 파트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접속사가 나오면 네,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가 두번 등장합니다. 주어 동사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 부호는 뭐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뭐 쉼표를 제외하고 이런 거 말고, 얘들은 어떤 부분에 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은 문장이 하나가 끝났다는 얘기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장이 한 개인데, 근데 주어 동사는 누가다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등장하는 거야. 왜?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문법에서 접속사 파트에서 늘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뭐다? 뭐라고 불리는 문법? 시제일치라는 문법을 항상 신경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시제일치라는 것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명칭이긴 한데, 자, 시제일치라고 하니까 마치 뭐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시제일치라는 문법은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주어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라야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무조건 과거라야 돼. 이게 시제 일치는 아니야.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얘는 시제 일치라는 거에 틀렸어. 왜냐하면 여기에 시제는 현재잖아,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현재 마음에 들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언제 두번 봤다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두번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고쳐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이게 소댓 구문도 뭐의 어떤 문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접속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문법을 주의해줘야 된다? 시제일치라고 불리는 문법을 주의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은 쭉 했고, 이제 교재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문장이 보이는데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이 좀더 익숙하죠. 그래서 그는 너무 행복했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는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뭐 그는이란 말 여기다 살짝 넣어주면 되겠네. 그는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무 행복했던 게 이게 원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뻐서 펄쩍펄쩍 뛴게 이게 결과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이 원인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것을 한 문장에 표현했으니까. 자, 이게 만약에 뭐 중1 때 이런 걸 배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배우겠죠. Because he was very happy. 쉼표.
He jumped for jo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y did he jump for joy? 라고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Because 뒤에 뭐가 나온다? 원인이 나온다 근데 나 Because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그럼 Because 지워 그럼 되겠다 쏘으면 되겠네 He was very happy So 여기 쉼표가 있으면 안 되지 아 여기 쉼표 있네 So he jumped for joy 이렇게 해도 똑같은 또 의미가 전달되죠 그럼 아까 전에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왔는데 원인이 나왔는데 그럼 so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중1 때 했던 건데 근데 이런 표현들 because he was very happy he jumped for joy나 he was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so that 구문을 이용해서 he was so happy 뭐 의미적으로 very happy의 뜻이죠 매우 행복했었다 that도 의미적으로는 so의 뜻이죠 so 쓰면 이상하니까 대신에 that을 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복했던 게 언제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시제 같은 것들도 신경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사과 본문 뭐 학교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he는 뭐 여기 이제 어떤 등장인물 뭐 케네스인가? 케네스라는 어떤 애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야 이 사람이 어쨌든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할아버지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녔었다 일문 얘기하죠 할아버지께서 밤에 wandered off 했다 밤에 너무 자주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계속 지켜봐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게 또 원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했었던 것이 이 부분이 결과다 so that 구문이라고 한다 뭐 시제도 우리가 영어에서 늘 신경 쓰는 게 시제니까 이런 식으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형태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어 그래서 뭐 he was so happy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만 했는데 이 앞에 so 어쩌고 저쩌고 앞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여기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고 he was so happ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 동사가 몇 번 등장하기 때문에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녀석 시제를 잘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매우 뭐뭐해서 뭐 너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뭐 매우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우 뭐뭐해서 한 다음에 뭐 그래서 대신에 that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that을 그래서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그래서 he jumped for joy 라는 뜻으로써 뭐와 뭐 that 이하의 내용이 뭐를 표현한다? 결과를 표현하고 that 앞은 원인을 표현한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엔젤라가 매우 피곤했다 이러고 있죠 엔젤라가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누가 그녀가 이런 말 생략된 거죠 그녀가 일찍 집으로 갔다 오케이 그러면 너무 피곤했던 게 과거죠 그쵸? 그럼 일찍 집에 간 것도 이것도 당연히 과거로 표현해야 되니까 Angela was so tired 매우 피곤했어요 that she went home early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Angela was so tired that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she went home early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의미의 문장을 because를 써서 표현해라 그러면 Because Angela was so tired, 쉼표. She went home earl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주절의 위치와 종속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ngela went home early because she was very tired. 이렇게 해도 됩니다. Because는 왔다 갔다 시켜도 상관없고요. So는 그게 안 돼요. So는 위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Angela was very tired, so she went home earl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먼저 보면 그 말이 매우 빠르게 달렸다, 되죠. 그래서 누가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란 말 여기 그것은 경주에서 레이스에서 win the race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잘 보면 매우 빠르게 달린 거 항상 시제를 신경 써야 돼.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 이것도 과거일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것도 딱 보니까 과거죠. 과거에 아주 빠르게 달려왔고 과거에 우승할 수 있었다. 그래서 the horse ran so fast ran이라고 과거 시제 표현하고 있죠. that 그래서 그것이 it could win the race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할 때 강한 보면 선생님이 자꾸 이런 거를 아이고 이런 거를 쓰죠. 이런 걸 써야 되는 이유는 자 so that 구문은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결합시키는 거잖아. 왜냐하면 that이 전치사가 아니고 뭐니까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더라도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우리말에서 굳이 이런 말 안 하잖아. 엔젤라가 매우 피곤해서 그래서 그녀가 집에 일찍 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t이 있고 여기에 그래서 she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등장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책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비교란 뜻이야. 비교 CF 써 있으면 비교. 자 지금 설명할 거 먼저 설명하면요 이미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설명할 건데 자 아이고 이거 말고 이미 배운 거라고 해놓고 I went there to meet her 이런 거 너 주어 동사 뭐 끊을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 찾고 그쵸? 아 그리고 뭐 규진이 없는 김에 끊어읽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끊어읽기 이거 하기 전에 자 뭐 끊어읽기라는 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 방법은. 근데 내가 아는 방법은 제일 먼저 주어 동사를 찾아서 한 덩어리로 묶어줘요. 설명할 때 누가 다를 찾으라 그러죠. 영어 문장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케이. 문장은 어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건 어디 이건 누구 이건 무엇 어떤 또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어를 다 자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영어가 좀 달라서 생기는 표시가 있는데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후치수시 가는 경우에는 이런 표시 한다. 이게 무슨 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에는 요 표시로 묶고 우리말하고 영어. 우리는 형용사가 아무리 한글에서는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거 할 때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음식이란 말을 꾸며주는 말이 좀 길어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 먹었다고? 엄마가 어제 만들어주신 음식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가버리죠. 그 녀석은 이렇게 묶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 문장 다시 돌아가서 I went there to meet her는 뭐 누가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내가 갔다. 어디 갔는데? 거기 갔다. To meet her. 의 뜻은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라 뜻으로. 그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다라고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거기에 CF에 나와 있는 설명은 지금 뭐냐면 I went there to meet her 하고 똑같은 의미를 어떤 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her 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는 거기 갔습니다. 왜?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자, 예, 지금 표시한 부분, 저 지금 이제 반전 표시하는 부분은 똑같은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둘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내가 거기에 갔던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의도. 왜 갔는지.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이것도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거기 갔다. 이런 뜻인데 차이점은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되는 부분을 보고 뭐나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나 절이라고 불러. 구나 절. 구나 절은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절은 뭐가 존재하는 경우에 절이라고 하냐면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절이라고 그러고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구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고 만든 방법이 to 부정사를 사용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면 뭐 얘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일단 만든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to 부정사 절이라고 하지 않고 to 부정사 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얘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라고도 불러도 상관없어. 부사구다. 투 부정사구인데 만든 방법은 투 부정사를 이용했는데 하는 역할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야. 그러면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so that I could meet her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보고는 절이라고 부르겠죠.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 이렇게 다 없어도 하나의 문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걸 보고 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절인데 하는 역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so that 절이라고 해. 얘는 만든 방법은 so tha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so that 절인데 하는 역할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똑같이 부사인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so하고 that 사이에 어떤 시나 부사가 들어있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로 주어동사가 나온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뭐를 얘기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여기 목적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목적이란 말은 지우고 의도라고 쓸 거예요. 의도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구라 그러고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이 붙어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so that 구문하고 다른 거니까 조심하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뭐 so that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so that 대신에 이거 요거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냐면 in order that I could meet her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In order that I could meet her 라든지 so that I could meet her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있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요 녀석 이거 in order that이나 so that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 to 부정사구의 부사구가 아니 부사적인 용법의 to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뭐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여기에다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meet her나 또는 so as to meet her라는 거 쓸 수 있다는 거 수업한 적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in order to meet her, so as to meet her 할 수 있듯이 여기에 so that I could meet her 또는 in order that I could meet 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공통점인데 하나는 주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라고 부르고요. 동사는 물론 있지만 얘는 주어와 동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so that 절이라고 부르고 뭐를 나타내는 so that 절이다? 의도, 뭐뭐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했었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는 뭐 끊어있게 해보게, 우리말 자꾸 끊어있게 해보죠. 누구는 나는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물을 어떻게 많이 뭐한다? 마신다. 많은 물을 마신다. 많은 물을 마신다. 그러면 아이가 드링크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I drink 뭐 a lot of water, 뭐 much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much water.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다가 뭐 stay healthy 할까요? stay health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stay healthy. 그러면 I drink water, I drink much water, I drink much a lot of water to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해도 돼 지금 이거. 그렇죠? to stay healthy 또는 뭐 여기다가 왜 물을 많이 마시니 라는 또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뭘 써도 된다? in order to stay healthy, so as to stay healthy 라고 표현해도 돼.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거냐?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야.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서 뭐를 나타낸다고? 의도를 나타낸다고. 근데 이 표현 방법 말고 뭐도 가능하다? so that I can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so that을 썼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존재해야 된다 뒤에 누가 다가 존재해줘야 된단 말이야. so that I can stay healthy 이런 식으로. I drink much water so that I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반드시 여기는 그러니까 so that I stay health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뭐 써도 된다고요? so as to stay healthy 이렇게 해도 되고 in order to stay healthy 또는 그냥 to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해도 다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so as to stay healthy in order to stay healthy 그냥 to stay healthy so that I stay healthy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you drink a lot of wat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쓸 수 있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도, 여기서 that 이하의 내용이 목적이 아니고 의도라고 할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적 용법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요. 데디아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누군가가 뭔가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를 여기서 표현한 거다. 무슨 의도로 많은 물을 마신다? So that I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so that 이하는 in order that로 바꿔 쓸 수 있고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을 한다? 부사, 절의 역할을 한다. 자, 얘는 부사절이 아니야. 됐습니까? 얘는 명사절은 아니지만 명사절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명사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독립할서 있는 하나의 문장인데 얘는 부사절이야.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근데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So that 구문은 enough to do나 또는 투투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여기 설명하죠. 오케이. 그래서 또 우리말 먼저 보면 토미가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누구는 토미 남자 이름 같으니까 그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미가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Tommy is so smart. 그래서 tha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Tommy is so smart tha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그럼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여기서 이제 Tommy가 똑똑한 게 뒷부분을 보니까 뭔가 긍정적이죠. 그쵸? 긍정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에 낫이 있다 없다? 낫이 없단 얘기죠. 그러면 토미가 똑똑한 게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야?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죠. 충분히 똑똑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Tommy is
smart enough, enough의 위치 조심하라 했죠. 충분히 이란 뜻일 때 뒤로 간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는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 부분은 that이니까 절이 나오죠. so that 구문에 that 뒤엔 절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가 존재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 표현을 바꿀 내용은 절이 아니고 구죠. 구. 구이기 때문에 주어가 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to solve the math problem. Tom is smart enough. 충분히 똑똑합니다. 뭐 할 만큼? To solve the math problem 할 만큼. 이런 뜻이고요. 그럼 뭐 얘하고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써보세요. Tom is very smart. So,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뭐, 뒤는 더 안 해.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죠. 또, because Tommy is very smar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이것도 똑같고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중에 하나. 아, 참. 그리고, because하고 내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문장 하나 더 써보세요. 하면, because 대신에 뭘 쓸 수 있으니까. As Tommy is very smar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이것도 똑같겠죠. 그럼 또 똑같은 문장은 뭐가 있다? Since Tommy is very smar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이것도 또 똑같겠죠. Okay.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as도 마찬가지죠. as가 시간의 as,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 when 대신에 쓰일 수도 있고 while 대신에 쓰일 수도 있고 because 대신에 as를 쓸 수도 있다 그랬어. Okay.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틀린 문장 쓸 건데요. Okay.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되냐? because Tommy is very smart, so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지금 접속사가 몇 번 등장하고 있냐면 접속사가 두 번 등장하고 있어. 접속사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틀렸는 거, 이게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해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해석하면 토미는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틀렸는 걸 잘 눈치 못 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보다시피 똑같은 문장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같은 의미인 걸 골라라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걸 골라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mmy is so smart tha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했죠. 자, 그 다음에 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누가? 나는 개와 산책할 수 없었다. 언제 피곤해서? 과거인 것 같죠?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피곤해서 과거에 산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피곤한 게 뒤에 보니까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부정적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not이 있다 없다? 이번엔 not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was 과거 시제, couldn't도 과거 시제죠. I was so tired. 난 과거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 개와 함께 산책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피곤한 거다. 너무 피곤한 거다. 너무 피곤한 거죠. 뭐 하기에? To take a walk with my dog 하기에. 됐습니까? 그럼 뭐 이런 것만 할까? 말까?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됐습니까?
자, 얘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될까? 얘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될까? 자, 여기 피곤한 게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어? 다른 말로 하면 낫이 있어? 없어? 낫이 없죠?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피곤하다는 건 의미는 부정적이죠. 의미는 부정적이지만 문법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야? 부정적 영향이야? 긍정적 영향인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문장은 뭐가 된다? I was tired enough to go to bed early.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난 충분히 피곤했어. 뭐 하기에 일찍 자러 갈 만큼 충분히 피곤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to 용법으로 같은 표현을 할 건지 enough to do로 같은 표현을 할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의미는 좀 어색합니다. 저렇게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숙제가 하나 있었죠. 뭐 배우고 나서 숙제였냐면 목적격 관계사 배운 다음에 였습니다. 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고 없는 것도 뭐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일단 완성시키면 그렇죠. I'll give you some tips which you can use the device. 됐습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뭔 정신으로 만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틀린 문장이네요. 자, 이거 지금 출제자가 이거 책 만든 놈이 뭐 어떤 얼마나 멍청한 놈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틀린 문장인데요. 왜 틀렸다고 하는지 뭐 여기까지 다 풀이한 다음에 왜 틀렸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번은 풀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They are the students that Mr. Lee teaches English. 이번에는 뭐 틀린 게 없죠. 해석해보면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고 있죠. 근데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학생인지. 그러니까 어떤 시를 뒤에다가 붙이는 형용사 덩어리를 붙이는데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That Mr. Lee teaches English. 해석하면 그들은 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치는 될 수가 없는데 that은 되고요. that 말고 가능한 건 who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생략 되나요? 그렇죠. 생략도 되죠. 생략도 되고. 그러면 whom이 될까요? 자, whom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느냐 하면요. 내가 관계사 문법에서 제일 틀리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뭐 할 줄 아는 능력이라 했냐면 두 문장으로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whom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The students를 두 문장 분리하면 뭐 여기에다가 뭐 일단 두 문장 분리하면 they are the students and 하고 나서 얘를 셋 중 하나로 바꿔서 이 뒷문장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 셋이 뭐예요? 이 녀석이 두 문장으로 다시 분리되면서 이 속에 들어가면서 갖출 수 있는 형태는 세 가지 중 하나죠.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예요?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 중에 이 셋 중에 일단 1, 2, 3 중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당연히 them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are the students and Mr. Lee teaches them English.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them으로 두 문장 분리할 때 them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whom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whom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생략 who, whom, that은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에 and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뭐 that이나 who나 whom이나 생략이 돼 있을 때는 여기 them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여기에 that이나 who나 whom이나 생략이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떡하니 있다면 and가 떡하니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반드시 them이 있어야지 안 틀린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And Mr. Lee teaches them English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nd와 them이 여기에 있는 관계사로 바뀌어서 한꺼번에 같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and라면 이 자리에 them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에 and가 아니고 관계사라면 자 여기에 필기하기 복잡하죠. 여기에 and가 있다면 이 자리에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 아니고 and라면 여기에 이 녀석을 반드시 안 만기로봤자 해서 집어 넣어줘야지 문장이 된단 말이야. and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될 테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and가 아니고 관계사라면 관계사 뒤에는 선행사가 얘한테 잡아먹혀져 있단 말이야.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행사가 이 뒷문장에 다시 등장하면 걔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좀비라고 부르고 때려잡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되는 거는 he had the guitar니까 which, that 또는 생략이죠. He had the guitar. His uncle bought for him. 됐습니까? 해석하면 그는 기타를 가지고 있었죠. 기타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으니까 어떤 기타인지 얘기하고 싶답니다. 기타는 기타인데 어떤 기타? 삼촌이 그에게 사줬던 기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which, that 생략이 아니고 and가 있다면 which나 that이나 생략이 아니고 and가 있다면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He had the guitar and his uncle bought it for him.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 and라면 이 자리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it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 자리에 and와 같은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 접속 대명사라고 할까요? 뭐 내가 굳이 이 녀석을 어떤 이름을 지으라 했으면 난 관계 대명사라고 안 짓고 접속 대명사라고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and와 it의 역할을 동시에 위치 대 생략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접속 대명사로 바꿔 있으면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부른다? 좀비라고 부르니까 반드시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이번 시험 문제에 분명히 좀비가 들어있는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건 100% 확신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소댓 구문이 있었고요. 어딘가에 그러면 본문 쭉 진행하다가 관계대명사하고 소댓 구문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단원 전체의 제목은 여기 있네요. 사과 전체의 제목은 Giving a hand. Giving a hand. 됐습니까? 4단원 전체 제목은 Giving a hand고요. 그럼 사과 전체 제목은 도움을 주기. 이 말이죠. 됐습니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치매를 겪으세요. 쭉 읽어보면 케네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치매를 겪고 이제 그 케네스가 할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인벤트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어떤 장치를 발명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Socks for Grandpa. 됐습니까?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 이란 뜻인데요. 그냥 양말이 아니고 좀 특별한 양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동어를 지을 건데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캐스 신어줄까? 오케이, 캐스 신어줄까?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 배경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애가 하나 나왔는데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자라 뭐 이거 됐습니까? 요런 거 전치사 됐습니까? 전치사 뭐가 사용됐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 이 자리에 비어 있으면 뭐가 들어가겠니,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안 보입니다. 캐시노즈가 grew up where in a happy in a big happy family. Family는 family인데 어떤 family of three generations. 뭐 끝나게 굳이 표시하라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 of three generations.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Since he was little, since Kenneth was little,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오케이. 여기서는 뭐 끊을게 하면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뭐 나머지는 끊을 것 특별히 없죠. 이건 당연히 끊을 거고요.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since 해놓고 since 뒤에 시제는 이런 식의 시제죠. 그 다음에 이 덩어리 since he was a little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등장했다? has been 이라는 이런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 거죠. since he was since Kenneth was little.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그 다음에 요거 뭐 얘를 뭐라고 읽느냐에 따라서 얘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스펠링인데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뭐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자라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자랐는지에 대해서 케네트라는 애가 뭐 어떤 가족인데 어떤 뭐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뭐 three generations나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있는 이런 가족이란 말이죠. 대가족이죠. 대가족. 그래서 3대가 보통 뭐 우리는 핵가족 사회니까 보통 이제 뭐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사시죠. 그래서 보통은 two generations죠. 보통은 뭐 한국에 있는 가정들은 usually 하게 family of two generations죠. 근데 얘는 family of three generations니까 그래서 여기에 3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고요. 따로 살았다, 같이 살았다라는 거 뭐 알 수 있죠. 위에 문장하고 연결해서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 이 말 때문에 한 집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 배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우 가까웠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쵸? 매우 가까웠으니까 3번 문장 자연스럽게 쭉쭉 이어갈 수 있네요. 됐습니까? 계속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죠. 3번 문장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케네스도 남자죠. 케네스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당연히 남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냐면 he나 his나 him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지칭찾기라고 합니다. 지칭찾기 유형의 문제. 그것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여기 2번 문장에도 he가 있고 여기 3번 문장에도 he가 있죠. 그렇죠?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유형은 이래요. he나 his나 him에다가 뭐 a, b, c, d, e 해가지고 쭉쭉 밑줄 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걔가 누군지 골라봐라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상
He has always,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했으니까 뒷받침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매우 친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친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이거 말고도 물론 많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역할을 할아버지, 그냥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모이자 뭐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케네스에게 뭘 해줬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케네스를 위해서 뭐 요리도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케네스가 어디 가야 될 때 뭐 차도 태워주셨을 거고요. 아빠 엄마 대신해서. 그렇죠? 아빠 엄마 대신해서 요리도 해주시고 아빠 엄마 대신해서 오늘 뭐 학원 가야 돼요. 뭐 차 태워주시고. 됐습니까? 또 고민 있을 때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e was Kenneth's first란 말 넣었어요.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했고요. 뭐 trusty는 파생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어. 뭐 이거 동사 형태는 뭐냐? 명사 형태는 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문장과 4번 문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4번 문장을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3번하고 4번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렇죠? 뭐가 있다? also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Okay,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그렇죠? 그래서 4번 문장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뭐 he, him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수업할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뭐 해보자? 1, 2, 3, 4, 5 해봅시다. 됐습니까? 이게 뭔지는 얘기했죠? 몇 형식인지 됐습니까? 몇 형식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또 이 4번 문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4번 문장이 여기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했으니까 그래서 He는 뭐 케네스의 모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이 문장을 여기다 사실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따로 빼놓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이거를, 이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는 모이자 모였는데 또한 이런 것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받는 거죠. 이 역할을 했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그렇죠? 케네스의 할아버지는 케네스의 시옷이었죠. 그렇죠? 시옷. 그 단어의 역할을 하신 거죠. 됐습니까? 이 시옷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2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문장 뭐 엄청 친했어. 그렇죠? 뭐 친구이자 드라이버이자 쿠커란다. 쿠커라 하면 안 되죠. 조리 도구니까 여기 쿠커 되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했으니까 5번 문장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인이고 그래서 5번 문장이 뭐라고 볼 수 있다? 결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뭘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어떤 뭔가를 쓰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e 계속해서 남자 두 명 나오니까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예, 그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추가 설명하고 싶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Kenneth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끊을게 하면 뭐 얘는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3번 문장도 뭐 끊을게 하면 뭐 복잡 뭐 쓸데없긴 하지만 He also taugh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at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taught whom, him, what, many life lessons.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그 다음에 5번 문장 좀 이따 설명할 때 여기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딘가에다가 뭔가를 일부러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녀석이 만약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으면 안 되는지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어딘가에 여기 문장에 지금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뭔가가 딱 들어가면 엄청 무서운 문장이 되죠. 공포영화 문장이 돼버리죠.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슬쩍 봤는데 요렇게 한 덩어리 이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6번부터는 다른 얘기가 좀 얘기가 내기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선생님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 이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쭉 순서가 문장들이 기억이 나야 돼. 해석으로. 왜냐하면 뭐 언니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시험 문제 구경은 절대 안 해봤다 그러지만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냐면 문장을 막 뒤죽박죽 해놓고 제대로 ABCDE 제대로 연결해 뭐 이거 배열해라는 거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장 하나를 빼놔요. 어떤 문장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유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장을 하나 딱 있어. 어떤 문장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서 올바른 걸 고르라든지 아니면 또 몇 개 ABCD 몇 개 문장을 밑줄거나 그래놓고 ABCDE 중에서 아무 상관없는 문장은 뭐니? 라고 묻는 유형의 문제라든지 무관한 문장 찾기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할 줄 아는 능력? 이걸 이렇게 어떤 덩어리 덩어리 묶어주고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런 내용 파악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 한다라는 거 연결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살펴볼 건데 뭐 여기 뭐 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겠죠. 그 문장 참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든지 마르고 딸토록 지겹지만 그래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5번 문장은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신호주가가 성장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대가족. 근데 여기에 이제 해피 이런 말 넣었으니까 뭐 가족의 분위기가 나타나죠. 행복한 대가족. 근데 뭐로 구성된? 3대로 구성된. 뭐뭐로 구성된? 이라고 하려니까 전치사 of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3대로 구성된. 3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대가족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 나온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3대란 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나 이런 식으로 살았던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 since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since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난 이 뜻이죠.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도 있다, 뭐 대신 쓸 수도 있다. Because의 뜻도 담고 있다 했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말을 하면서 그거를 시간의 화살표에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니까 그렇죠? 여기 현재고 그가 어린 거죠. 리틀한 사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든다? 시간의 덩어리적 느낌이 들죠? since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라는 무슨 시제가 나오고 있다?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since he was litt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물었더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고 절대로 뭐에 대한 대답은 아니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매우 친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항상 계속 친한 사이였다. 누구에게?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랑 매우 친했다. 전부 다 케네스죠, 케네스. 앞으로 이제 히를 구분한, 히나 히스나 힘을 구분할 때, 케네스면 위에다가 K라고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겠죠. 얘들은 다 케네스를 가리키고 있고, 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G라고 씁시다. 됐습니까? Since Kenneth was little,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가깝다 할 때 뭐 아까 전에는 family of였고 누구누구에 누구누구와 가까운 사이라는 표현할 때 close to를 쓴다라는 거 뭐 그럼 이런 문제는 중2한테 잘 내진 않지만 그래도 전치사는 늘 챙겨둬야 됩니다. 전치사 피어났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close to 누구누구와 친한 family of 뭐뭐뭐 뭐뭐로 구성된 가족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 자리에 절대로 when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렸었을 때니까 쿡 찍고 치우는 거야. 현재까지 끌고 오지 못해. 그리고 이게 이제 접속사 역할 하기, 이게도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어동사 등장했죠. 그리고 또다시 주어동사 등장할 수 있죠. 근데 since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제가 와야만 한다?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는 과거라야 돼. 그러니까 he was little. he was little 하면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he was little. 근데 when he was little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치우는 거야. 근데 since he was little 했기 때문에 he was little 한 다음에 since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since는 무슨 시제를 끌고 다녀야 된다?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될 때에 한해서 since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될 때는 여기는 반드시 과거 시제라야만 돼. 여기에 현재 완료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라는 거. 그러니까 생김새 뭐 since he has been 이따구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since he was little 여기는 현재 완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자, 이 녀석은 뭐라고 뭐 한글로 쓸게요.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동사야. 닫다. open의 반대말. 근데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친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안 돼. very close to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설명은 뭐냐.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라 했는데 뭐 이건 굳이 필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게 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있어. 이거. 오케이. 이 녀석을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야. 근데 얘를 tear라고 읽으면 찢다. 종이 같은 걸 찢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얘도 마찬가지 close라고 읽으면 닫다인데 close 하면 가까운, 친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2번 문장에 그러니까 2번 다음에 3번 문장이 나오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우 친했다잖아. 어떤 식으로 친했냐? 친구 됐습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쭉 이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정도면 꼼꼼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뭐 여기에 he는 g라고 쓰면 되겠죠. grandfather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Kenneth's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뭐 여기 his는 k죠 그렇죠? Kenneth의 trusty 여기 뭐 his는 다 k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케네스의 할아버지는 케네스의 첫 번째 친구이자 믿을만한 운전기사이자 그리고 또 케네스의 요리사이기도 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was가 나오고 있어. was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과거시제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was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 하신다라는 것도 사실은 영어 문장에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he has been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he is 돼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이런 게 계속 지금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여기 was를 써버렸기 때문에 아 읽으면서 여기에 was를 썼다는 걸 딱 보고 아 지금은 뭐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겨갖고 이걸 못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요 녀석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야. 뒷부분 안 보더라도 뭔 일이 더 있었구나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트러스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형태 조심하세요. 이 자리에 트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건 형용사죠. 트러스트는 동사 아니면 명사의 형태죠.
신뢰라는 명사 또는 신뢰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니까 파생어는 트러스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드라이버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트러스티가 와야 되겠다. 파생어는 트러스트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중1 뭐 설명인데 이 자리에 쿠커가 오면 안 되는 건 알죠. 그러면 쿠커는 조리기구니까 뭐 셰프는 가능하겠죠. His chef 이런 건 가능할 텐지. 그 다음에 grandfather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할아버지께서 또한 케네스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end는 여기서는 빠져야 돼. 여기 빠지고 여기 쉼표 들어가고 end his. 자, 일단 시오 시오 우리말로 생각하면 뭐라고 합니다? his 스승이었단 말인 거죠. 그렇죠? 시오 시옷은 스승이었고요. 뭐 스승은 뭐였다? 티처였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and his teacher 이래 버리면 뭐 수학 가르치고 뭐 국어 가르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걸 가르친 건 아니죠. 인생의 교훈을 가르친 스승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따로 문장을 뺐고 그 다음에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 2, 3, 4, 5 중에서 지금 이 형태는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이죠. 오케이. 자, 3형식은 목적, 동사가 목적어를 하나밖에 안 갖는 거야. 동사의 목적어를 다른 말로 하면 동사 뒤에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 한 개만 있는 걸 보고 3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뭐도 있고 뭐도 있어. whom도 있고 what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어떤 상자에다가 다 때려져 놓고 그 상자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다? 수여동사. 됐습니까? 수여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다 모아놨고 몇 형식을 할 수 있는 거? whom 오고 what 올 수 있는 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show죠. show AB, give AB, teach AB, 뭐 그 다음에 send AB, A에게 B를 보내다, make A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B, A에게 B 사주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걔들을 중1 때 4형식이라고 했고요. 그거 배우면서 4형식은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3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3형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whom에 대한 대답을 이제 문법적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배웠어. 근데 얘 벌써 이름이 간접 목적어야. 그러면 동사는 직접 목적어랑 더 친하고 싶겠지. 그래서 얘를 땡겨온단 말이야, 일로. 그럼 얘가 뒤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적절한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전치사를 붙여서 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문장은 4형식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 얘를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어떻게 생긴 거 골라야 된다? He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on him to him이야. 됐습니까? Give AB를 4형식인데 3형식으로 바꾸면 Give B to A 하잖아. Teach도 똑같이 얘가 뒤로 가고 싶으면 on him이 돼야 된다? To him이 돼야 된단 말이야. 3형식 전환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also taught Kenneth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to him. to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알고 있죠? 됐습니까? 4형식에 3형식 전환해서 얘가 뒤로 가고 싶으면 전치사 to를 달아야 된다는 설명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부터 뭐 일단 여기에 he는 계속해서 g라고 쓰면 되겠죠.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은 어떤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또, Kenneth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후에 대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돼 있어. 그럼 얘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누가다가 나온다는 거죠. 목적격 관계사 대에는 주어와 동사가 온다. 이게 첫 번째 증거야.
또 다른 증거도 얘기해 주세요 한다면 그때는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되겠죠. 그쵸? 두 문장 분리하면 여기에 the person이 he니까 이 녀석이 다시 들어갈 때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he was the person and Cat respected him the most in the world가 되겠죠. 만약에 who 자리에 who가 아니고 that도 아니고 생략도 아니고 whom도 아니고 and가 있다면 여기에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장에서 여기에 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힘이 들어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틀렸다는 거.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조건 힘이 있다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아닌 접속사로 바뀌면 그때는 얘가 있어야만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후, 훔, 댓 생략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한번 읽고 보면 When Kenneth was poo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그쵸? 뭔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산책하러 나가셨고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가셨고 그리고 뭐 했다? 길을 잃었다. 됐습니까?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예, 할아버지한테 뭐 우리말로 뭐 치매 같은 그런 증상이 오셨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케네스 기분이 어떻겠어?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뭐 friend, driver, cook, 뭐 teacher, 뭐 그 다음에 뭐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in person인데 그렇죠? 이런 illness, disease에 걸리게 되니까 생기게 되니까 Kenneth는 당연히 very sad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Kenneth가 좀 얘가 똘똘한 게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할아버지가 내 어릴 때 뭐 해줘서 이렇게 했던 얘기는 할아버지가 케네스한테 아주 뭔가를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떤 글이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하면서 이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쭉 하고 통문장 할 겁니다. 자, 케네스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성장하는지 나오죠. 행복한 대가족에서 in a big happy family 뭐로 구성된? of three generations 3대로 구성된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아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여기에 3대라는 말 때문에 할아버지를 등장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케네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스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끌려오죠. 그래서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Kenneth가 항상 요 부분에 요거는 이제 막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렇죠? 이거 뒤죽박죽 해놓고 올바르게 배열하라는 거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참고로 배열하는 건 뭐 has been very close는 알 건데 always는 빈도부사니까 빈도부사는 뭐 들어갈 자리 뭐 중1 때 빈도부사의 위치에 어디다 넣을 거냐고 보통 선생님들이 조비 뒤 일반 앞이라고 하시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뭐 나는 그것보다는 나는 not이 들어갈 위치가 not을 집어넣어야 할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has been very close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hasn't been very close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니까 has not 하니까 not 자리가 똑같이 빈도부사랑 같은 자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always의 위치는 여기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됐습니까?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입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배열 문제를 낸다면 됐습니까? 그의 할아버지에게 매우 친했습니다. 친했다고 얘기했죠? 친했으니까 당연히 친구 역할을 했단 말이죠. 또 할아버지 나 학원 가야 돼요. 차도 태워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냥 드라이버가 아니고 뭐 할 만한 드라이버다? 트러스티한. 그렇죠? 그 다음에 요리사였고요. 됐습니까? 요리는 별로 잘 못하셨나 보다. 운전은 잘하셨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lso를 넣는 문장인데 그 다음 문장. 가르쳤어. 케네스에게 많은 뭐 수학 문제 가르친 거 아니고 인생의 교훈들을 many life lessons를 가르쳤어.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많이 해주셨잖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할아버지는 바로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의 길 잃은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통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랜파 하면 되겠죠? 글 전체, 사과 전체의 제목은 Giving a hand죠. 도움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 케네스가 할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케네스한테 Giving a hand 한 거고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이제 걸리고 나서는 케네스가 할아버지한테 Giving a hand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과의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첫 문장. 누가 자랐대죠. 어른이 성장했답니다. 어디에서 어떻고 어떤 어디에서 대가족이죠.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 행복한 대가족. 모로 이소 3대로 이루어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케네스 신호주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하나 넣어야 되겠죠? In a big happy family 전치사 genera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ree generations 나왔으니까 이 뒤에 이제 할아버지 등장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의 특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얘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였어. 그 시작이 케네스가 리틀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케네스는 늘 친했었다. 누구와 할아버지와 친했다 이 문장이죠. 쭉 생각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Since he was little, he been 다음에 어떤 시와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어떤 친한 been close, very close 누구에게? To his grandfather 전치사 to 뭐 챙길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very close to 매우 친했다. 자, 매우 친했대죠. 왜?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런 역할 했으니까 세 가지 역할 나오고 그 다음 문장 또한 뭐 많은 인생의 경우를 가졌다 나올 예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he was end 넣어야 돼. 마지막 거 얘기할 때 됐습니까? He was,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 할 때, 한 5년 전이죠, 그쵸?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하면서 여기에 이런 거 넣었었어.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a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했어. 여기 절대 넣으면 안 돼. 됐습니까? 마지막에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다 이제 teacher 넣으려니까 아 그럼 여기 없애고 and his teacher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맞았나? 맞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also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뭐 했다? 가르쳤죠? 누구한테? 그에게 무엇을?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준비됐죠? 그래서 he mm-hmm. 됐습니까? 그래서 so grandfather was Kenneth good teacher 됐습니까? 스승이었다. 자, 뭐 이렇게 막 할아버지 막 어땠다라는 거 막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는 자, 할아버지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떤 케네스가 존경했던 어찌 존경했던 가장 존경했던 어디서 세상에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찌 the most word. 자, 얘 최상급이죠. 최상급은 뭘 좋아하냐면 얘를 좋아해요. 됐습니까? The most in the world. 여기에 이런 거 있으면 어이구 무서워 때려잡자. 근데 여기에 end면 아이고 되살아나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심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그렇죠. Sucks for grandpa. 이게 뭐하러 했을까? 그랜마 고른 애가 있을까? 자, 그래서 누가 다 앞 글자는 빨리 쓰고 나중에 정리합니다. 시작. 케네스 신호주가 grew up in a family generations. 3 앞에 있으니까 끝엔 복수형 해야 되겠죠. grow의 과거형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3 generations. 예, 3대로 구성상 3대에 걸친 대가족이고 행복한 가족에서 성장 배경. 이거를 읽고 케네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에서 케네스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행복한 대가족의 3대에 걸친 대가족에 살았습니다. 예,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그래서 since Kenneth was little,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 적용법이라고 했었고요.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그리고 closely는 자세하게, 세밀하게라는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가까이에서라는 뜻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건 be 동사 뒤에 형용사가 필요한 거지. be happy처럼. 됐습니까? 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줄 좀 바꾸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He was hi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자, 그러면 trusty가 되면 reliable이 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같은 뜻이란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reliable driver, trusted driver. 그래서 he, his, his에 대해서 해놨으니까 여기에다는 g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는 k apostrophe s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k apostrophe s. Kenneth 다 쓰기 귀찮아서. 근데 소유격이라야 된다. Kenneth.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Kenneth trusty driver and Kenneth cook. 이게 세 가지 역할 플러스 네 번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T-A-U-G-H-T. teach의 과거요. He also taught him. 그는 또한 그에게 가르쳤다.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그래서 he는 grandfather. 교육받은 him은 Kenneth. Grandfather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막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토막의 마지막 문장. 주요 문장 가볼까요? Kenneth did 그렇죠. He was a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자, 그럼 멀티 who인데 얘가 the person이 힘이 될 예정이니까 respect Kenneth respected 힘이니까 whom 되고요. whom은 근데 없네. 그 다음에 that도 그럼 되고요. 생략 가능하죠. 후, 훔, 댓, 생략.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목적격 관계사 설명할 때 선행사가 사람인데 그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선택지가
제일 많다. Who, whom, that 생략. 맞습니까? 그 다음에 he는 당연히 grandfather죠. Grandfather was a person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and가 아닌 이상에는. 알겠죠? 좀비 때려잡으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부터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went out 하셨다. 외출하셨죠. 왜? 산책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날. 그리고 and he got lost.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으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아까는 since였죠. 그쵸? 근데 이번엔 when이죠. 그러니까 이 when Kenneth was four 했듯이 Kenneth가 4살이었을 때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야 덩어리. 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주절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된다? 요렇게 요거 요 덩어리가 왔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얘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 와야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생긴 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 문제 제 문법 문제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게 이 자리에 맞냐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뭐 네 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과거에 나갔을 거고 그럼 과거에 길을 잃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에 he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go나 goes나 뭐 has gone 뭐 이런 거 오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get이나 gets 이딴 거 오면 to get 안 되고요. getting 이런 거 될 리가 없어. got밖에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 설명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법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요거는 통째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수거처럼. 산책하기 위해 외출하다. go out for a wal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할 때 lost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단어 알려드렸죠. 그쵸? lost하고 동의어인데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증상이 바로 그래서 이런 증상이고 진단명이 나오고 있죠. 증상과 진단명. 됐습니까? 진단명 나오는 문장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갑니다. 7번 문장. 그렇죠.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Alzheimer's disease. he에 대해서 Kenneth면 큰일 나게 어린애인데 아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사실은 뭐 6번 7번 묶고 8번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한다고 보아도 되겠는데 근데 뭐 그대로 이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치매가 걸리면 엄청난 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8번 문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번 문장 가볼까요? 그렇죠.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그래서 케네스 가족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러고 있죠. 자 이거는 뭐 지나간 이미 네가 배운 문법 몇 가지 설명할 게 있고요. 뭐 여기에 왜 분명히 여러 명일 텐데 그렇죠? 이거 해석하면 케네스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여러 명일 텐데 왜 여기에 이 자리에 were가 오면 아예 안 되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shock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죠. in shock 대신에 이 자리에 s로 시작하는 쇼크를 한 거야 쇼크를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되겠죠. 쇼크를 한 건지 쇼크를 당한 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관계사 전체 문법 안에 포함됐었던 내용이었어.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는데 그게 뭘까? 라는 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9번도 슬쩍 보니까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9번 문장 읽어볼까요?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그래서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 이 말이죠. 뭐에 걸쳐서 그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에 걸쳐서 됐습니까? 진단받은 이후 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10년도에 걸쳐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이게 여기에 이제 K 할지 G 할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정도면 뒤에 내용이라니까 따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9번 문장의 내용이 10년에 걸쳐서 점점 더 악화돼 갔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렇죠? 10년에 걸쳐서 점점 악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는지를 요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까지 쭉 가주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He wandered off alone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오케이. 뭐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봤던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뭐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여기 so 자리에 really라든지 very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겠죠. so 자리에 같은 의미니까 뭐 really often 하나, so often 하나, very often 하나. 그리고 전달되는 의미는 비슷비슷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have to나 had to가 못 오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다 keep an eye on. 그 다음에 또 통째로 외워야 될 게 또 있네요. 밤새도록 이란 표현 뭐 이미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all night long 밤새도록 뭐 all night 해도 되는데 all night long 해서 더 좀 강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잠깐만 슬쩍 볼게. 자, 11번 시작이 one night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딱 여기서 한 덩어리가 이루어졌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덩어리 왜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냐면은 뭐 이제 증상의 첫 발현을 얘기하고 있어. 알츠하이머 증상의 첫 발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충격 받았을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뭐 약간 달라지는 느낌인데 이제 10년에 걸쳐서 증상이 악화됐는데 그렇죠?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그렇죠? 밤에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아, 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새벽 1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아직 자고 있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그렇죠? 뭔가 당연히 뭐야 누군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할아버지 지금 새벽 1시에요. 출근할 시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은퇴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면 화내시겠지. 막 내가 언제 은퇴?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어쨌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when이 쿡 하고 말죠. 어떤 시점만 얘기합니다. 4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책하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때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 단순 과거, 여기도 단순 과거 해야지. 여기 뭐 현재 완료를 어디다 쓴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4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만 전달한다? 요런 느낌만 전달하면 된다. 4살이었을 때 산책하러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셨다. 총 3가지 이벤트가 세 가지 누가다가 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was니까 when이 있는 was니까 여기 went고 여기도 got이 왔다는 거. 동사 세 녀석의 형태가 was고 went고 got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전부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이벤트고 현재와는 관련을 맺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go out for a walk. 그 다음에 이제 end하고 got, lost 사이에 he가 생략됐으니까 주어 동사 여기에 he went. 그러니까 got이 왜 뭐 get이나 다른 형태 뭐 to get이나 get이 왜 다른 형태가 아니고 굳이 got이 돼야 되냐면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he는 뭐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 케네스는 알겠죠. 그래서 grandfather had Alzheimer's disease. 자 이제 have 동사가 여기 이제 설명 초록색으로 설명한 건 have 동사가 뭐 가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질병을 뭐 앓게 되다 have a cold 감기 걸린다라는 표현으로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Alzheimer's disease 하면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렸다라는 표현으로서 뭐 우리말 해석하면 뭐 앓고 있었다가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had로 표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disease라는 어휘 알아두시고 비슷한 말은 illness가 있는데 illness보단 disease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치매에 걸리셨다. 자 일단 in shock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everyone이 자 일단 shock란 단어가 있어요. shock가 지금은 품사가 in 뒤에 있으니까 명사니까 명사로서의 뜻은 충격 이란 뜻도 있겠죠. 근데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서의 뜻은 충격을 받다예요. 충격을 주다예요. 충격을 주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라면 쇼킹이라는 형태가 될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3단변신에서 쇼크드 이렇게 될 권리도 있고 뭐 물론 투도 붙일 수 있고 ing도 붙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1번 뜻으로 쓰였습니다. 충격 속에 빠져 있었다 이런 표현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위험에 처해 있었다 뭐 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 he was in danger 이런 식으로 하듯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할 때는 뭐 he was in need 이런 식으로 하듯이 in shock를 쓴 거야. 위험에 빠졌다는 표현은 요거 비슷하게 하면 in danger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면 in need 그러면 충격에 빠졌다면 in shock를 쓰면 됩니다. 요 뜻으로서 그러면 얘가 지금 가족들이 충격을 준 거다 충격을 받은 거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in shock를 지우고 뭘 쓸 수 있겠다 했어요 당했어요 라고 물으면 당했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in shock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도 있다? shock들을 써도 되겠죠.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shocked. Shocking은 절대로 안 됩니다. Shocking은 충격을 주는, 깜짝 놀라게 만드는이에요. 당한 거죠.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겠죠. Shocked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떤 뉴스이다? 이러한 소식이 shocking한 뉴스인 거죠. Shocking한 뉴스니까 충격을 주는 ing형이니까 가족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해석은 우리말 해석은 뭐 케네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인데 마치 뭐 할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they 하면 절대로 안 되고 every 어쩌구 저쩌구는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얘는 he or she처럼 문법적으로 행동한다. 그니까 뜻은 케네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지만 문법적으로는 he or she니까 he were는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he was 하듯이 she was 하듯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was가 와야 되고 됐습니까? 만약에 나는 무조건 was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All 뒤에 people 생략해서 all people in Kenneth family were shocked in shock 이거는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내가 갑자기 수업하다가 some book books money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some book books money 중에서 some books랑 some money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이야. Many book books money는 many books 밖에 안 되죠. 그러면 every book books money에서는 every book 밖에 안 돼. 그건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문법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every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가 와야 돼. every book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없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무슨 형태만 가능하다?
단수형만 가능하다. 우리 매일이라는 표현을 할 때 everyday라 합니까? everydays라 합니까? 당연히 everyday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book, books, money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every book밖에 안 된다. everyday밖에 안 된다. everydays 하면 틀린다. every money 안 된다. 어 선생님 나 every time 본 것 같은데요? 그래 every time은 당연히 되지. time이 시간 말고 번 횟수란 뜻일 땐 셀 수 있는 명사니까 every time. every time이 모든 시간이 아니고 매번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every 뒤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명 every 뒤 every가 수량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에 명사를 붙일 수 있죠. 명사는 어떻고 어떤 애만 된다. 셀 수 있으며 단수형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할 때 everyone is happy라 그래야지 everyone are happy라고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보면 케네스의 가족 안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케네스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되니까 지금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뒤로 갔냐면 내가 이 표시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씨 길어져서 뒤로 간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everyone who에 맞춰줘야 되겠네? was everyone who was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그래서 케네스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고요. 자 얘가 who was가 여기다가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문법은 뭐라 그러냐? 예 의문사다 관계사다 당연히 이런 역할 하는데 있으니까 그냥 관계사겠죠. 근데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있죠. 그럼 얘 무슨 격인데? 주격이죠.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가 원래는 없죠. 근데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꼼꼼하게 살펴본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상태가 became worse. 점점 더 악화되어 갔었다.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에 걸쳐서 그 이후 10년에 걸쳐서 됐습니까? 오버의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다? 오버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니까 뭐뭐에 걸쳐서 안 좋아졌다라고 하려고 그래서 넣은 거니까 뭐 이 자리에 비어 있으면 이런 거 넣어야 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 10년에 걸쳐서 됐습니까? Over the next 10 years.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지금 얘기하면 별로 안 올. 뭐 얘 대신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좀 얘기할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얘가 있는데요. 뭐 일단 got worse도 되고요. 그 다음에 grew 시제가 과거니까 grow의 과거형 grew worse 또는 turned worse 같은 게 있어요. His condition got worse. His condition grew worse. His condition turned worse.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문법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갑자기 과학 시간인가? 자, 여기다가 어떤 문장을 적을 거냐면 he is happy라고 적을 거야. he is happy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행복하다. 됐습니까? 근데 아, 너무 좀 뭐 그냥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어떤 느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다. 서서히 뭐뭐 해져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가 점점 더 뭐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도 아니, 그런 표현을 우리도 하잖아. 그렇죠? 뭐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점점 더 튼튼해졌어. 뭐 열심히 운동해왔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계속 스트롱한 건 아니었잖아. 어떻게 스트롱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스트롱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해피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냥 쭉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뒤에 무슨 시를 쓰면 get 어떤, grow 어떤, become 어떤 또는 turn 어떤
get은 원래 받다. get 뒤에 뭐 get a present 하면 이건 받다는 뜻이죠.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그쵸? 근데 get 뒤에 또는 grow 뒤에 become 뒤에 turn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얘들 뒤에 얘랑 똑같은 어떤 시가 오면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거다.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 됐습니까? 뭐 grow 같은 게 원래는 자라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grow 어떤 하면 그래서 이거 전부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거냐면 이거 전부 다 이형식 문장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his condition was 뭐 worse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계속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니까 뭐 이런 느낌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was 대신에 뭐 이런 거 became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아 그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이대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여기 뭐 이 여기 이 과에 이거에서 이 문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 한 번은 became 대신에 쓸 수 있는 동사를 골라보라는 시험 문제가 한 번인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때 답은 뭐 get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케네스 아니겠죠. 뭐 G라는 거 파악 쉬울 거고요. 할아버지가 뭐 그 다음에 요거 뭐 진짜 장난 같은 거고 짜증나는 지식이긴 한데 만약에 스펠링이 A가 아니고 O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궁금해 했었다가 돼버린다 했어요. 여기 반드시 스펠링 그러니까 wonder라는 단어하고 wonder라는 단어하고 스펠링이 되게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돌아다녔다는 이 wonder는 궁금해하다니까 안 되고요. 돌아다녔다. Wandered off at night. 밤에 돌아다녔다. 어떻게 돌아다녔는데 엄청 자주. 이게 밤에 막 엄청 자주 돌아다니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had to keep an eye on him. Keep an eye on grandfather.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불침번 서야 됐다는 얘기인 거죠. 밤새 불침번을 서야 됐었다. 됐습니까? 자 앞에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 문장이죠. 나는 대승 꼴도 보기 싫은데 나는 대승 지겹다 지겨워 꼴도 보기 싫다. 근데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알았어 그럼 because he 뭐 이렇게 쓰든지 됐습니까? Because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someone had to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나는 so가 그래서로 쓰는 거 좋다면 한번 알죠. 됐습니까? 뭐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so someone had to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 시제가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연결해서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겼는 거 연결 시제 일치 과거에 돌아다녀서 과거에 지켜봐야만 했었다. 시제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뭐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must의 과거형이 없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 산책하기 위해 외출하다처럼 get out for a walk처럼 go out for a walk처럼 keep an eye on grandfather all night long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꼼꼼히 살펴봤으니까 내용 파악하고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나오는 게 당연하지. 자 요렇게도 연결한 되는 이유도 알아둬야 돼요. 뭐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표정을 할아버지와 케네스의 표정을 그리려면 이런 표정이겠죠. 둘이 막 이러고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however 같은 거 여기다 놓을 수도 있겠죠. however when Kenneth was 4 4살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정보를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가 정보 파악해서 뭐 이 글을 읽고 뭐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 글을 읽고 나서 뭐 할아버지가 언제 뭐 알츠하이머의 첫 뭐 증상이 발현됐는지 알 수 있죠. 뭐 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첫 증상 발현했습니다. 뭘 통해서
어휴 할아버지 안되겠다 한번 병원 가보자 라고 한 계기가 뭐 했는데 뭐 해버렸다? 산책하러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됐습니까? 어떤 계기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러 가게 됐다? 산책하러 나갔는데 길을 잃었다. 아 참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로스트 대신 쓸 수 있는 건 미싱인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Gone missing. 길을 잃었다. 오케이. 그래서 진단명 he had, had 동사 썼고요.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뭐 had겠지 뭐. 그 다음에 당연히 알츠하이머 걸리셔서 치매래요. 충격. 두둥. 충격 소식.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치사 in 써서 뒤로 보냈습니다. 케넷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수 he was in shock. shocked. 오케이. 그 다음에 구원 문장은 뭐 증상이 10년에 걸쳐서 점점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밤, 그러니까 증상이 10년에 걸쳐 안 좋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뭘 한 거야? 내가 어디지? 정도였어. 그쵸? 근데 이제 점점 안 좋아졌다는 얘기 한 다음에 밤에 막 어떻게 하신다? 너무 자주 돌아다니신다. 밖에 막 지금. 출근해야지. 하면서 막 나가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누군가는 밤새도록 지켜봐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이 문장 다음에 저 문장이다 라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owever 들어갈 수도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시작은 언제라는 말로 시작해. 언제? 케네트가 4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할아버지가 뭐 하셨냐 하면 외출하고 산책하기 위해서 나갔어. 그쵸? 그쵸? 어느 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버렸다? 길을 잃었다. 이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Kenneth four years old, his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그렇죠. And he got lost. 그렇죠. 그렇습니까?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he got lost.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진단명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한 다음에 동사 그거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had Alzheimer's disea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10년에 걸쳐서, 그 다음, 이후 10년에 걸쳐서, 오케이, 그래프, 됐습니까? 점점 안 좋아졌다. 오케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문장이네요. 그렇죠. 충격. 그래서,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동사. 충격 속에 들어와 버렸죠. 잊게 되었죠.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비동사. 됐습니까? be in shock 충격에 빠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암만 길어봤자 히니까 was 왔다 시제 과거니까. 됐습니까? shocked 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요. was shocked 충격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던 그거 10년에 걸쳐서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의 상태 뭐 G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고 B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고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Over the next 10 years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오케이. 문장 잘 안 외워봤구나 너. 통으로 외워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면 뭐 어떤 학원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야 중학교 교과서 본문 그냥 달달 다 외우고 시험 쳐야지.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달달 외우면 좋긴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 밖에 안 돼.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건데.
지금부터 차분히, 물론 통으로 외우는 거 좋고, over the next 10 years,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하는 거, 얘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해.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끊어서 이 어떤 덩어리,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통으로 외우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하면 해야 되겠죠. 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했으니까, 이제 아까는 그냥 단순히 저 앞에 제일 먼저 입토막의 첫 시작은 뭐 했다가 뭐 했는 게 초기 증상이었냐면,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 잃은 게 초기 증상이었는데, 그 이후 10년에 걸쳐서 더 나빠졌다 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저 앞에 게 원인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 문장 나오죠. 밤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뭐냐 하면 he로 시작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로 시작하죠. Wondered of when how 어떻게 돌아다녔대. 너무 잘 돌아다녔대. 이거의 주요 문법이니까 그래서 so often이죠. 그러니까 he wanders off so often. 이제 그래서 해차리죠. that someone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 할 차례죠. 서머니 had to 과거에 해야만 했었으니까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됐습니까?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자, had to 설명했고요.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됐습니까? 이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살펴봤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고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가장 존경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가족들의 충격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nd got lost.' 됐습니까? 'When Kenneth was poo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오케이. 그럼 멀티 되는 거는 이딴 건 안 된다 했고요. 이것도 당연히 안 된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was다, went다, got이다 얘기했죠. 다른 거 되는 거 없는데 얘는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오케이. He had Alzheimer's disease. 그래서 he는 G라고 쓰면 되겠죠. 당연히 치매 걸린 사람은 케네스는 아닐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그렇죠. was in shock. 충격 속에 있었다. 이런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그래서 in shock는 같은 말이 뭐라 그랬더라? was shocking이야, shocked야. 충격 받았으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해야죠. was shocked. was surprised. 'He was shocked'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he was shocke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됐습니까?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His는 G's 하면 되겠죠. 'Grandfather's condition became worse' 'Bad의 비교급' 'Bad는 불규칙 그 변화하는 형용사, 그러니까 원급하고 원급인 bad하고 worse가 생김새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죠.
bad, worse 이거 단어 할 때 했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 안 했는데 bad, worse, worst, 그 다음에 ill, worse, worst라 했어. 나쁜, 아픈, 더 아픈도 되고 더 나쁜도 되고 지금은 bad의 비교급이라 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안 좋아졌다 했으니까 나중에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래서 너무 자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부분 그래서 he Okay.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했었다니까 someone had to keep an eye him night 됐습니까?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WANDERED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지켜봐야만 했었다니까 had to 동사원형 had to keep an eye on him had to keep on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online 오케이 그래서 he는 할배가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감시 대상도 할배 그 다음에 멀티 되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so that 구문이지 이 that이 뭐 관계대명사 that도 아닌데 뭐 위치나 뭐 생략이나 이딴 거 전부 다 될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내가 이제 예고편으로 얘기한 적 있죠 다음 that 중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런 시험 문제도 분명히 나와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라서 생략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he is a doctor 해서 I know he is a doctor 되는 거 그건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관계대명사 who나 whom 대신에 that 썼는데 그거 생략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얘는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생략 안 돼 so that 구문이야 that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meone이냐 anyone이냐 고르란 얘기는 이 안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omeone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anyone을 억지로 쓴다면 누구라도 지켜봐야 됐었다 평소문 그러니까 원래 any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쓴다 했는데 girls can do anything 하면 무슨 뜻이었다? 여자아이들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any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보면 오늘 수업 적당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12일 남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한 시간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더 해야지 사과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쭉 이제 나랑 시험 대비 처음 해보니까 이제 여기 내 수업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와서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채점을 해주고 내가 이제 채점을 그냥 이제 조금 특이하게 하는데 이제 한 문제씩 나는 채점을 안 해 한 문제씩 채점 안 하고 쭉 묶어갖고 뭐 10개면 10개 묶어가지고 이 중에 틀린 게 몇 개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지랄 같은 놈이죠 나쁜 놈이죠 왜 그렇게 채점하냐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보란 말이에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채점해서 주면 뭐 시험지 채점했다고 받았는데 뭐 마이너스 몇 숫자 막 써있어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이 중에 3개 틀렸구나 그 중에서 틀린 거 3개 찾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몇 개 묶어서 이렇게 채점하지 않고 그건 그냥 이렇게 뭐 한 문제씩 채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 거야 채점 다 하고 채점하고 다 주면 그러면 뭐 하란 얘기냐 하면 그거 고쳐갖고 다 고쳤습니다 라고 손들란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한 명씩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애초에 왜 틀렸는지를 물어볼 거야 처음에 왜 틀렸냐 네가 얼마나 네가 이제 그 이게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좀 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
같이 보이긴 한데, 메타인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걸 내가 배웠는데 이걸 그 틀렸어. 아, 여기 틀렸네. 그럼 내가 애초에 왜 이걸 틀렸을까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뭐 설명을 할 거고. 그러시고 약간 좀 지랄같이 이상하게 수업을 합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